평내동 마을 가꾸기 사업 가야밑길 준공식이 10월 19일 평내동 근린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경과 보고,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준공을 축하하는 내빈들의 인사말과 가야밑길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다과를 즐기며 가야밑길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평내동 가야밑길 조성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개미의 순 우리말 가야미를 본따 이름을 지었으며 개미집 구조를 모티브로 삼아 구불구불한 좁은 길에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야밑길의 잔디공원과 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학로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전망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며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과 역할 분담을 하는 개미처럼 지역 주민들도 서로 협동하여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 네.